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오늘 또한번더 보여드릴 아트는 꽃 아트인데, 저희 이제 봄이 이제 다 돼가니까 봄에 하실 수 있는 그런 포니젤로를 이용한 아트. 포니젤로와 매끄 두 가지는 정말 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걔네들은 점도가 너무 다르니까 걔네들을 이용해서 하는 아트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앞전에도 보여드렸지만 본더펜 제가 항상 그 팁에다가 해서 보여드렸어서 이거를 못 보여드렸는데, 저는 샵에서 본더펜을 항상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더펜은 엄청 유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한번 지금 쓰시는 본더 다 쓰시고 나면 꼭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정말 괜찮아요. 이게 흡수성도 되게 빠르고, 그다음에 오래 사용도 가능하고, 깨끗하게 사용 가능하고, 또 살에 안 묻고 사용 가능하니까 선생님들이 사용하시기에 너무 편하시더라고요. 베이스 발라주고요. 손까지 바른 다음에 큐할게요. 포니젤로는 브러쉬가 이제 여러 가지잖아요. 저희 라운드로 되어 있는 애랑 스퀘어로 되어 있는 애랑 이제 두 가지인데, 이두 가지의 장단점이 있어요. 얘는 앞이 넓어서 아무래도 넓게 바를 수 있고 그라데이션 하시기에 좀 편하고, 얘는 이제 큐티클 라인에 정말 딱 맞게, 정말 딱딱 맞도록 얘네들이 코너에 딱 맞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또 코너 바르기나 이런 거에도 좋은데, 그라데이션 할때둘다 저는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원장님들께서 사용해 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베이스를 바르는 요 칼라라를 저는 좀 스퀘어보다는 오발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구입하시는 원장님들께도 저는 오발도 한번 써보시라고 이제 직접 한번 해보시고 사용하실 수 있게 그렇게 좀 추천을 해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용하실 이제 컬러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사용이 될 거예요. 그라데이션 컬러 83, 84, 88, 69 이렇게 될 거고요. 일단 69번 이용해서 브러쉬 한번 풀어줄게요. 브러쉬 풀어주실 때 끝만 요렇게 자 요래 풀어주시는 원장님들이겠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위에까지 풀어질 수 있도록 조금 과도하게 약간 더 오바스럽게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으세요. 그래서 포니젤로 이제 떠서 이 브러쉬를 이제 그냥 손톱 위에서 풀어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손톱 위에서 했다가 한번 가로로 뒤집어서 풀어주신 다음에 얘를 라인을 잡아서 깨끗하게 세로로 발라줍니다. 이게 너무 여기 발랐다, 저기 발랐다 이렇게 하시면 결이 당연히 많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참고를 하셔서 결이 정말 거의 지지 않고 셀프 레벨링이 되는 포니젤로이기 때문에 이렇게 깨끗하게 바를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냥 완전 누디색이거든요. 건강해 보이는 누디색이니까 얘 한번 도포하고요. 그다음에 한번더 큐어를 할게요. 한번더 발라서 깨끗하게 발라서 한번더 큐어. 하신 다음에, 팔레트를 꺼내고, 저희 84, 83, 88번 중에 제일 연한 색 83번 먼저 이용해서 그라데이션 들어갈 거예요.
그라데이션 들어가실 때는 팔레트에다가 이렇게 베이직실 조금 해주시고요. 자, 색깔을 꼭 두 가지 이렇게만 사용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조금 색깔을 더 많이 사용하셔서 하시면 훨씬 더 이쁘게 그라데이션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83번 되게 연하게 조금만 이렇게 빼셔가지고 그라데이션을 조금 위로 해주세요. 이렇게 위쪽으로 칠하신 다음에 위에 경계 무너뜨리고요. 위에 경계를 무너뜨리는 거는 그라데이션을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인 거니까 그거는 선택사항이세요. 꼭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서 베이직실 살짝 발라서 스윙 기법으로 살짝 밑으로 쓸어내립니다. 자, 그러면 벌써 그라데이션이 살짝 정말 끝에 그 꽃물이 들어있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그라데이션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큐어 하고요. 브러쉬는 중간중간 닦아가면서 사용을 하셔야 되세요. 그냥 바로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다시 빼서 그라데이션 한 번 더 들어갈게요. 자, 초점이 한 번 더 그라데이션. 라운드로 그라데이션을 하면 끝이 조금 더 요 느낌이 훨씬 더 조금 부드럽게 된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일자 스퀘어로 하면은 일자로 딱 나온 듯한 느낌이 드니까 저는 좀 오바를 많이 추천을 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큐어 들어가고요. 그럼 83번 두 번 들어갔고 이번에는 84번을 꺼내셔서 84번 칼라 크리미 바이올렛 꺼내셔서 이제 이번에는 이 색깔이 83번이 조금 보이도록 놔두고 약간 반 정도만 얘를 이렇게 올려서 얘는 경계를 무너뜨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밑에 벌써 그 베이직실이 있으면서 발릴 때부터 훨씬 더 부드럽게 얘가 발리기 때문에 조금 그냥 연하게 발리기만 한다고 하면 그냥 바로 쓸어내려도 무관할 듯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진한 그라데이션이 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큐어 그 다음에 베이직 실이 같이 발려져 있기 때문에 큐어 속도가 엄청 빨리 되세요. 그러기 때문에 얘를 너무 많이 뭐 큐어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손님을 할 때는 손톱에 10개가 다 같이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5개를 다 하고 넣는다고 하면 저보다는 훨씬 더 시간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쓸어내리고 또 쓸어내리고 또 쓸어내리는 이 스윙 기법 이용해가지고 그라데이션을 완성을 하십니다. 그럼 지금 벌써 투톤이 됐어요. 자, 이렇게 그라데이션 하시고요. 넣은 다음에 한 두 번 정도 터치하면 되죠? 그렇게 한 다음 88번 칼라 크리미 와인을 이용해서 크리미 라인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끝쪽에 정말 살짝만 이런 보라 물이 들어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색깔을 하나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사용해서 얘는 조금 경계를 무너뜨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진하니까 더 자연스러운 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완전 큐티클부터 내리는 게 아니라 약간 중간부터 하셔도 상관없으세요. 그래서 스윙 기법 이용해서 살짝 남겨두고 스윙 하시면 이렇게 끝쪽에만 정말 살짝 이렇게 물든 것처럼 나타나세요. 그래서 또 큐어
얘네들은 묽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많이 큐어할 필요는 없으세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 빨리빨리 빼고 있는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손님 손해 하게 되면은 요거보다는 훨씬 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시니까, 훨씬 시술하시는 시간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큐어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시술하기 편하실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콕 찍혔죠? 요거는 위에 베이지실이 있기 때문에 살짝 닦아주시면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3톤으로 큐어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다가 꽃을 그릴 건데요. 베이직실을 이용해서 이렇게 정말 살짝만 발라주세요. 그런 다음 우리 콘툴을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우리 매직빔 이렇게 은색 글리터 살짝만 찍어줄 거예요. 정말 많이 반짝여요. 지금 정말 많이 반짝이는 아이인데 얘가 이제 거의 다 팔려서 이제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몇 개, 진짜 뭐한몇 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구입하실 거면은 저한테 문자 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살짝살짝 찍어주세요. 중간에 조금씩만 보이게. 입자 자체가 정말 얇아서 얘가 그냥 눌러 붙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양을 손님한테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게 이 가격 자체가 되게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작은 양으로 얘를 사용을 해도 그 효과 자체가 되게 크기 때문에 가격적인 거에도 부담을 그렇게 가지지 않으셔도 되세요. 그래서 사실 이런 입자가 사실 잘 없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넣을게요. 이렇게 큐어를 하고 마친 아이를 우리 스무디 답을 이용해서 윗부분은 광이 없고 아랫부분만 광이 있도록 만들 거예요. 그래서 살짝만 이렇게 그라데이션 되도록 내려주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 글라스탑 이용해서 같이 얘를 당기면서 내려올 거예요. 섞여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광이 나고 안 나고는 얘네들이 발리고 안 발리고 그냥 그 저거들끼리 같이 섞이면서 나는 거라서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얘네들을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넣고요. 큐어 시간은 한 1분 30초 정도 해주시면 좋으세요. 그래서 하고 나서 우리 클렌저나 퓨어로 닦아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광탑이랑 같이 있기 때문에 클렌저를 이용해서 닦아주시는 게 훨씬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위에다가 이제 꽃이 올라갈 거거든요. 꽃을 그리는 거는 우리 매끄 11번, 1번, 그다음 매끄 1번. 이렇게 점도를 이용해서 하는 아트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 필요해요. 그래서 얘네들 이용해서 아트를 해보겠습니다. 얘네들 열어놓고 팔레트를 놔두고 이제 준비를 할게요. 큐어가 제대로 돼야지 이제 위에다가 해야 깨끗하게 나올 수가 있어서 브러쉬는 라이너 1번 브러쉬와 그다음에 롱라이너 9번 브러쉬 이렇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으면 지금 무광인데랑 광이 이렇게 섞여서 보이실 거예요.
얘를 해서 이렇게 닦아주세요. 그럼 무광과 광이 섞여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꽃을 그려보겠습니다. 일단은 11번을 이용해서 11번을 팔레트에다가 이렇게 덜고 브러쉬를 펴서 자, 꽃을 만들 건데 꽃을 우리 라이너 브러쉬로 꽃잎을 이렇게 그려주세요. 끝이 이렇게 약간 흩날리는 것 같이. 너무 많이 갈라지지 않게. 이렇게 보이세요? 자, 이렇게. 꽃결이 살아 있어 보여서 훨씬 더 이쁜 느낌을 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매직빔에 아이들이 가려지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비칠 정도로 되게 얇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어차피 위에 또 꽃의 느낌이 더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걔네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세요. 그러고 이제 큐어할게요. 그런 다음에 우리 크림이 84번 이용해가지고 있는 부분에 살짝 레이어드 할 거예요. 이렇게 위에, 꽃 위에 살짝 레이어드 해줘서 조금 더 베이스와 결합이 되는 느낌을 얻을 수 있도록 살짝만 칠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큐어. 덜게요. 우리 매끄 흰색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게 다른 젤로, 통젤로 해도 상관은 없으세요. 근데 저희처럼 이렇게 남아있는 거는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탑이나 이런 걸안할 거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질감이 느껴지는 느낌을 내기는 어려우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하셔서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사이사이에 이제 흰색으로 꽃을 그려줍니다. 반은 이거 사이사이에 넣어줘도 되고, 조금 크게 그려도 되고, 그거보다 조금 더 작게 그려도 되고, 뭐 이렇게. 이게 잘못 그리면 약간 총총이 같이 보일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조금 주의를 해서.
약간 뭉쳐있는 부분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또 이쁘게 보일 수가 있는 거여서. 보이시죠? 자, 이렇게. 따로 있는 아이도 하나 있도록. 자, 이렇게 꽃을 만들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큐어. 자, 얘는 뭐 탑을 하거나 이렇게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큐어를 너무 짧게 해주면 안 돼요. 그래서 한 그래도 30초에서 1분 정도는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자, 크림이 83번 이용해서 아까 전에 우리가 위에 올려줬던 것처럼 살짝 또 명암을 줄게요. 조금만 더 해주시면 되거든요. 여기에다가 중간에만 살짝 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살짝만 주시는 거예요. 보이시는지 모르겠어. 오케이. 다음에 할게요. 큐티클 정리를 완벽하게 하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살짝 띄워서 한 거는 감안을 하고 보세요. 디자인을 보여드리는 거라서. 그런 다음에 흰색 한 번 더. 빼서. 선만 살짝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색만 살짝만 주고 다시 큐. 그런 다음에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매끄도 잘 그어지지만 포니가 훨씬 더 조금 부드러운 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매끄보다는 포니 이용해서 이제 한번 포니 1번, 1번 이용해서 그어볼게요. 이 조금 볼록하게 보일 수 있게 느낌 따라 그려주시는 겁니다. 흰색 점도 여기다가 찍어주고요. 이렇게 약간 복잡해 보이지만 이게 실물로 봤을 때는 되게 가벼운 느낌이 많이 드는 그런 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넣을게요. 해서 한 1분 정도는 그래도 큐어를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제
제가 항상 이렇게 하고 나면 제그 인스타 피드에 항상 올리거든요. 올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으로만 딱 보고 싶으시면 피드로 들어가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저희가 이게 촬영이니까 이렇게 하고 금방 닦을게요. 클렌저나 안 그러면 알콜로 그냥 살짝 닦아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 때도 안 타고 얘가 절대 안 떨어지거든요. 정말. 그래서 약간 만지는 느낌도 나고 해서 되게 이뻐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다 그리진 않아도 한두 개 이렇게 느낌을 주면서 그림을 그려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는 그냥 정말 무늬가 딱 있는 그런 정직한 꽃이 아니라 약간 느낌을 주는 그런 꽃이라서 웨딩 하실 때도 요런 느낌 내시면 약간 나비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쁘실 것 같아요. 요런 디자인하고도 같이 이제 어우러지게 요런 꽃이랑은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만 색깔 바꿔서 하셔도 되게 손님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아트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항상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제품 문의는 이쪽으로 주시면 되시고요. 이제 다이아미 부산 여기 인스타 그다음에 카카오톡은 요 아이디로 주시면은 저랑 대화하실 수 있고 제품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